이번에는 원희룡. 어, 생각보다 그래도 난 깜도 안 된다고 했잖아. 이재명 대표랑 같이 거기 계양. 저쪽 계양에서 나왔잖아. 오, 내가 말 실수했어. 아, 몇십 표 아니 지금 몇십 프로 차이가 아니더라고. 얼마 차이 났죠? 십몇 프로 같던데. 난 깜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7 나오면은 거기가 한 3 나올 줄 알았더니 6 나오고 4 나오지 않았나? 그 정도 선이었던 것 같아. 이번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앞으로. 내가 예를 들어서 저 강남역 사거리에 내가 서 있어. 저 직진을 하면은 양재역 쪽이고 백을 하면은 신사동 한남대교 쪽이고 좌회전하면 선릉 쪽으로 갈 것이고 우회전하면 강남고속터미널 쪽으로 갈 건데 딱 거기에 서 있는 거지. 길은 뻥뻥 넓게 뚫려 있는데 갈 곳이 없고 선택을 못하는 거지. 딱 그러고 계신 거. 사면초가라는 말이 딱 그분한테 맞지 않을까 싶은데. 더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거 없네요 이분? 다 맛을 봤잖아. 장관도 해봤고 제주 지금 뭐 그것도 해봤고 제주시도 해봤고 또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도 나와보고 모르지 또 뭐 지금 뭐 대통령이 요새 지금 사람이 없어가지고 딱 국무총리부터 해가지고 뭐 다 바꾸고 있잖아. 국무총리가 아니라 그거 뭐지? 비서실장부터 해서 막 이러고 다 있잖아. 불러주면 어여가지겠지. 갈 데가 없으니까. 아, 거기에 갈 수도 있다는 거죠? 불러주면 갈 거야. 아, 불러주면? 불러주면. 근데 그걸 부르는 자체가 만약에 부른다면은 그것처럼 또 악수가 또 없겠지. 아, 웬만해서 가지 말라는 거죠?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부르지 말라는 거지. 윤 대통령이 그 사람을 지금 원희룡 장관을 전 장관을 선택해서 어디인가 이렇게 한다. 절대로 그거는 악재도 악수도 그런 악수가 없겠지. 그 윤 대통령님이 좀 생각을 하면 원희룡 불러주면 어여가겠지. 고마워. 부르지 않는 게 좋다는 거죠. 원희룡 국힘당이나 윤 대통령을 위해서는 그 사람을 안 써야 되는 거고 원희룡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불러주는데 냅다 가야 되는 거고. 아무튼 사면초가 갈 데가 없어. 불러주고 땡겨줘야만 움직인다는 거.